네,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도 했고 저희가 오늘 승리를 기점으로 이제 계속 결국 이기기만 한다면은 이제 3위를 유지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정말 지는 줄 알았는데 이겨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면 돼요. 너무 힘들게 이겨서 힘들었는데 결국 이겨서 기분 좋고 그리고 피어엑스 선수들이 되게 설계 같은 걸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 인터뷰에서 이제 3등을 유지하는 선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팬픽적인 부분이든 뭐 플레이적인 부분이든 그리고 저희가 결국은 이제 플레이오프나 나아가서 뭐 다른 대회나 이런 거에서 또좀더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한 시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만족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연습 때도 봤었던 장면이라서 이제 대회에서 얼마나 하는지 좀 궁금했는데 그래서도 이제 저희가 뭐한 번에 패배나 이런 걸로서도 교체를 안 했던 거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뭐 예를 들어 얼마나 긴장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예, 보려고 했었는데 잘된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더불어 모함 선수의 생일인데도 이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우선 캐넨 밴 얘기도 나오기는 했었는데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결국 핵심은 바이다. 그게 중점이긴 했었어가지고 그쪽으로 조금 집중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 판은 사실 뭐 캐넨 때문에 졌다기보다는 저희가 중간에 이제 바이를 활용해서 이제 이득을 본 상황에서 중간에 좀 흐름이 몇번 끊기면서 극후반 정도까지 가게 된 것들이 예,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딱히 캐넨 픽이 물론 1세트는 좋았는데 예, 2세트 같은 경우에서는 뭐 엄청나게 주요하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까다롭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잘해가지고 물론 안 좋긴 했는데 사실 저희가 그만큼 중간에 사실 실수들이 너무너무 컸던 것들이 좀몇 번이나 있었어가지고 오히려 그 상황에서 이겼던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언제나 그런 긴 경기에서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발휘해주는 선수들에게 감사하고 아까 뭐 성훈 선수가 인터뷰에서도 얘기하긴 했지만 결국 그 정도 장기전을 간다는 게뭐 반대로 저희가 불리한 상황에서 버티는 거면 조금 더 긍정적일 수 있는데 유리했던 상황에서 장기전이 간다는 거는 그만큼의 실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간다는 거라 그래도 이제 뭐 선수들도 사람이다 보니까는 그런 실수가 나오는 과정에서 다른 생각을 뭐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결국은 승리를 위해서 집중해서 이제 인게임에서 할수 있는 플레이들을 그런 얘기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결국 승리를 향해서 찾아가는 그런 대화들이 그리고 그에 맞게 집중하는 플레이가 후반까지 그 후반까지 마지막까지 유지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연습들은 계속 하고 있긴 했었고요. 그리고 조합 구성이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당연히 너무 좋은 픽이라고 생각을 해서 뽑았었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첫 번째 판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저희가 보통 이제 바이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바이를 상대로 했을 때 대처법이 조금 미흡해서 조금 그랬다고 생각을 하고 세 번째 판 같은 경우는 그런 라이스업 과정에서 상대편의 개입과 그 후에 후속 대처가 좀 애매해서 생각하고 코르키는 일단 현재까지는 그래도 무난하게 뽑을 수 있는 그런 미드의 좋은 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상황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또 뭐가 밴드냐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다음 패치 뭐 길게 보면 이제 플랫폼까지 보면은 거기서는 또 너프 예정되어 있는데 그때는 또 이제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변수가 좀 많은 챔피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생각보다 숙련도는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다른 팀들도 채워지기 전까지는
결국은 쫄리는 팀에서 벤이 나오지 않을까, 혹은 그냥 어차피 너네도 못하지 하면서 약간 푼다던가 그러면서 잘 쓰는 팀이 있다면은 뭐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변수 이번에 뭐 그 미드에서 그런 오르락궁을 써서 원딜을 죽이는 그런 변수 같은 것들 때문에도 그걸 변수라고 생각하는 팀은 뭐 이거 없어도 우리가 밴 카드 하나 여유 가지고도 할 만하다라고 생각하면은 밴할 팀도 있을 거고, 상대할 만하다고 상대할 만하다고 싶으면은 밴을 풀기도 할 거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숙련도가 얼마나 쌓이냐, 그리고 그 피겟에서 결국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일단 장기전에 갈 때는 일단 제 스스로 일단 집중을 되게 많이 하려고 하고, 체크해야 될 거 체크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형들이랑 다 같이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이제 실수가 나오더라도 이제 한 명씩 괜찮다는 콜도 나오고 다음엔 어떻게 하자 이런 콜도 나와서 일단 이기는 거에만 집중을 계속 빡세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약간 느낌이 끝나고 나서 에너지가 없더라고요.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프로 했을 때만큼 너무 힘들다라고 또 느꼈었고, 그리고 CL에서부터 프로 같은 거 다전제도 많이 해봤어가지고 약간 잘 적응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일단 기분은 좋고요. 근데 항상 바이가 풀릴 때마다 어떻게든 혼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풀릴 때는 최대한 집중해서 이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솔직하게 마지막 경기까지 보면서 저희 입장에서 가장 그래도 편하게적으로 좀 쉽게 상대할 만한 팀이 어딘가라고 생각하면서 고를 것 같아요. 약간 상성 쪽에서 우위인 쪽으로 좀 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임하면서 디테일이 너무 빡세더라고요. 게임하면서. 그래서 미리 오브젝트 같은 거 있을 때 몇 분 전에 계속 와드로 설계하면서 약간 한타 그림을 계속 그리고 있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빡세다고 했던 것 같아요. 오늘도 항상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힘든 경기였는데 팬분들 응원 덕분에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프로프까지 세 경기 남았는데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언제나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 감사드리고, 저는 감독으로서 저희 게임단이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계속 생각하고 노력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으니 잘 지켜봐 주시면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